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오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움직였고, 자, 환율이 1204원 45전을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뭐 안정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알수 있고,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속보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매번마다 이제 문제가 됐던 우리가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 두 번째는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좀 숨어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대물림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이어져 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양지로 많이 안 떠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세법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부분 다 부과가 되는 돈들, 자산들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제 형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나쁜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00년 정도를 이어오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규제를 심하게 해버리면 이 돈들이 오히려 더욱더 음습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를 하면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에 또다시 조금은 열어놓고 또는 완화를 시켜줘야지만 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는데,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매기고, 그 3억 원 초과했을 때는 6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3억 원 초과금은 25%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이제 기재부의 의견이었고, 대신에 이제 비과세에 대한 기준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은 하나를 묶어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여기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꽤그 구독자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혹 조금은 착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지 잘못 말씀을 하고 전달을 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가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당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총 누적 수익으로 실현을 했던 수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세금을 부과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종목당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타를 치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총 실현 수익에 대한 부분을, 누적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계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와 장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 실현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겨버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실현을 했던 수익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해버리면
사실 전업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연봉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20%를 떼겠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연봉 2천이면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다 매기겠다는 의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제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기준을 상당 부분 저는 높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도 우리가 1억 정도는 맞춰놔야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내면서도 떳떳해지는 거죠. 아, 주식으로 1억 이상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봉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아 그래도 쟤는 어느 정도 그 직업을 가지고 퀄리티 있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주식만으로도 1억 넘게 수익을 봐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른 세금 낸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제도가 된다면 저 가족 우리 정규방송 같이 들으시는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만큼 냈습니다. 아니면 또는 회원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겠죠. 대표님은 양도소득 내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거기서 못 냈다 하면 내가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대신 냈다고 하면 내가 엄청나게 수익을 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좀 들리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기분이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또 금융자산 쪽으로 이런 자금들이 넘어올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플로우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달에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그린 뉴딜의 주축으로 현대차가 거론되고 있다.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많고 자 정부는 9만 1000대 수준의 전기차를 2025년까지 113만 대. 자, 요거는 제가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의 키워드를 몇 가지 집어드릴 때도 요 얘기 있었죠. 수소차도 확대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도 친환경 및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고 앞서 정혜선 현대차 그룹의 수석 부회장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에 참석을 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도 10%로 끌어올리겠다며 친환경차 및 전기차 관련 전략을 밝힌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110만 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 10만 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가 더 많아진다면 지금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 20군데 돼줘야 되죠. 그만큼 인프라가 더 늘어나야겠죠.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관련주들도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도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뭐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30%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원리와 구동 원리는 다 똑같은 부분이고 대신에 수소차라는 것은 여기 생략된 이름이 수소전기차라는 얘기가 여기 중간에 있는 전기라는 것이 생략됐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우리가 연료전지를 전기 상태로 바꿔가지고 그 전기 상태인 부분을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구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소전기차라고 하는 거고, 자, 전기차는 2차 전지를 전력순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그걸 구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전지를 쓰느냐 또는 2차 전지를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수소차가 되고 전기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공통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를 만들어낸 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대형주를 매매를 할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현대차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부로 이제 11만 7,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올해 공개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 업종, 아 정말 이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동차 업종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묻으면 결국 12만원까지 올라온다 했죠. 그리고 기아차는 4만 5천원, 4만 3천원까지 무조건 올라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항공주였어요. 항공주 중에서도 아시죠? 그 대한민국, 자, 그런 항공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대형주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손해보고 팔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을까? 물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대차가 다른 여타의 철강금속 기계 화학 업종과 다른 부분은 뭔가? 그 업종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현대차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 환율 효과라는 것을 한 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맘때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환율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작년에 지금 보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환율이 얼마냐 하면, 자, 2019년도 4월달, 5월달, 여기가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월달, 5월달, 6월달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평균 가격을 여기로 잡으면 1170원대입니다. 1170원이고요. 지금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요번에 4월달, 5월달, 6월달은 1230원이에요. 1170원과 1230원, 60원 차이가 나요. 자,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매출액이 4천억 바뀐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500억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 자체가, 이거는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언론사의 기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현대차 띄우고 환율을 적거나 또는 기아차 띄우고 환율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환율에 민감한 것이 수출주들이고 그 수출주 안에서도 자동차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환율이 작년 2분기 대비해가지고 약 60원에 70원 정도 올랐는데, 그럼 매출 자체는 늘지 않았더라도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개선됐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지금 현재는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환율,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결국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이 12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정말로 판매가 많아져야지만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36,800원대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되고 나면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제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한번 사볼까? 오늘 이제 현대차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제 12만 7천 여기서 한번 사볼까? 그럼 12만 거 얼마 올라올 수 있어요? 2,500원 남았잖아요. 2,500원 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빠졌을 때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거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매도량도 많았지만 매수량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이기 때문에, 그럼 매수를 했던 자들은 지금은 수익이 상당 부분 올라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12만원 전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상당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본다는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해보고 파시면 안 돼요. 무조건 대형주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선택하는 거고,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하고 대형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형주를 샀을 때는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럼 반드시 수익을 보려면 신고가를 사야 됩니까? 빠져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까? 당연히 빠져있는 종목을 사줘야겠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대형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얘들이 거기에서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10% 조정 나오고 올라가면 그 10% 참으실 수 있겠어요? 카카오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10% 조정이 나서 30만원까지 조정이 나왔다. 내가 여기 1억을 질렀어요. 만약에 1000만원 떴어요. 자, 조정이 좀 더 나 27만 5천원까지 빠졌다. 한 1500만원 이상 빠졌습니다. 아니죠? 1500만원 이상이 1700만원까지 빠졌어요. 심리가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형주는 금액을 크게 크게 가져갈 것 같으면 오히려 밑에서 잡아줘야지만 손해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추가에 빠지더라도 더 사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대형주를 매매를 하는 제가 작은 팁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 그 안에서도 좀 더 큰 종목에 대한 항공주를 보신다면 저는 지금부터 뭐 최소 그래도 6개월 이상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대형주도 최근에 많아요. 대신에 대형주는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 SKG 솔믹스, DK라 NGS 테크놀로지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솔믹스인데요. 자,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원재료 안에서 그 세라믹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납품하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 80% 가까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 권역부터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도에 자,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었는데, 여기에 올랐던 것이 바로 캐파 증설을 하면서 올랐었거든요. 캐파라는 것이 이제 공장을 좀 더 증설시키면서 새롭게 좀 더 큰 부분 바운더리 넓혀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져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 두 번째로 이제 DK락인데요. 자, DK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팅 밸브, 뭐 조금은 무식한 말로 이제 우리 이음새, 그냥 관대 관을 연결할 때 이음새를 우리가 피팅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음새를 필요로 하고 관대 관을 연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체 상태를 전달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모멘텀을 조금 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좀 관심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티드카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특히 뭐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내비게이션에 대한 교통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바로 커넥티드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인데,
이 시장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점점 자동차가 지능화되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었는데, 여기 올라왔을 때 이유가 바로 멜콘이라는 포토공정, 반도체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납품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지금 현재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지금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지스 테크놀로지까지 엔지 테크놀로지, SKC 솔믹스, DK라 세 가지 종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6월 24일부터 우리가 7월 15일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뭐 마이크로 프렌드를 비롯해서 유퍼 플라즈마 급등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K 솔믹스도 이것도 이제 20% 이상 또 상승했고, 오늘 YI캣도 신고가 갔고요. 다산 네트워크 신고가 갔죠. 오버브 신고가 갔고, DKT 1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했던 종목군들도 또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또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 종목군 상당히 많고, 최소의 1% 이상, 우리가 5% 이상, 5%, 6%를 저희가 1차 목표가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가격대 이상으로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보이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우리가 손절은, 물론 우리가 6월달부터 지금 7월달까지 약 3종목은 손절이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서 또 좋은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우스라는 기업은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갔고요. 신고가는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종목분들도 8월달 되면 신고가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5월달 했던 거 6월달 되면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분들과도 최고의 종목군, 그 최고에 대한 수익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9-0700번으로 많은 연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도 수익이 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도 열심히 또 종목군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